와, 오늘은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더구나 여기 이제 습지기 때문에 앞에 또 호수가 있고 여기는 또 저수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물가 주변이라 이제 날씨가 그만큼 이제 포근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항상 이렇게 작업복은 이렇게 걸어놓고 어제 여기 빵꾸 나가지고 떼빵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침에는 그날 가지고 나갈 것들을 전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는 웬만하면 그날 다 충전해갖고 또 아침에 갖고 나오고 가지고 나올 게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이제 영상 이제 옮겨놓고 그다음에 저기 배터리 충전하고. 그다음 메모리, 그다음에 랜턴 다 충전하는 거죠. 배터리 다 충전하고 중요한 거는 작업 사진과 영상이니까 어쨌든 뭐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무조건 찍는 거죠. 왜냐면 한번 갔던 뭐 현장을 뭐 다시 뭐 되돌리 다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충전. 리지드가 좋은 게, 사실 저 배터리 하나로 하루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랜턴. 그리고, 고프로. 고프로가 다 좋은데, 화질도 좋고, 아우, 이거 봐. 벌써 떨어뜨려갖고, 이 비싼 거를. 근데 고프로 너무 비싸. 일단은, 배터리가, 용량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더 있으면 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거는 샤프트 배터리. 샤프트든 뭐든 하여튼 제가 쓰는 공구는 다 디월트이기 때문에 디월트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제 랜턴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월트 일반 이렇게 랜턴도 오리지널 리지드 아니 디월트 랜턴은 배터리가 많이 안 먹어요. 예. 배터리가 많이 안 먹습니다. 어이씨. 이거 하나 물려놔야겠다. 이거 자꾸 걸리네. 일단은 현장에 두 군데가 예약이 되어 있고요. 메인을 했단 말이야. 뭐야? 여기도 하수구 다 있네. 뭐야 이거? 무수감인가 보다. 스크린 좀. 예. 내리면. 그게 물살이 센 거예요? 아니에요. 요 안에 내리면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 혹시 사장님 이거 영업을 계속 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간에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시고? 중간에 들어왔지. 아니. 대강 구조를 잘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몰라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은 1년 반 동안 저희가 했을 때는 아무 저기 없었는데 네. 이게 얼마 전부터 물을 한꺼번에 여기를 청소하느라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예. 그 밑에 관 있잖아요. 예, 두 개가 있네요. 예. 하나는 개수대 쓰는 거. 그리로 역류하는 게 아니라 예. 일로 요리로. 물이 일로. 이 틈을 있지, 여기 틈, 여기. 예. 그 보시면 약간 예. 여기 여기로 예. 이리로 이렇게 여기 어디께로 물이 이로만큼씩 여기로 나와요. 그러면은 뭐 넘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위에 호수로 역류는 안 하고 아, 그럼 물은 잘 빠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 뭐 막아놨
청소할 때 편하냐고. 어, 뭐 먹었는 거야? 이쪽 배가 이쪽만 나가요. 어, 이거 네? 막어, 어, 뭐예요? 뭐 막어는? 청소할 때 이쪽을 열어야죠, 이쪽. 열고, 열고. 이거 밑에 나간다고? 네. 양쪽으로? 네. 어, 물은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네, 물은 그냥 뭐 막히고 그런 건 없었는데. 예. 하여튼 뭐, 오래 썼으니까, 청소도 할 겸 해서. 그 원인이, 만약에 위, 여기 지금 두 군데로 위로 역류하면은, 내가 혹시 식기 세척기 말고 개수대에 담았을 땐 저쪽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저쪽이, 배관이 저쪽으로 갈 일이 없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턱이잖아요. 지금 저쪽에서, 저쪽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로 해가지고. 여기 지하는 없으니까. 지금 아무,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무슨 친구가? 예. 하는 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배관 이렇게 나가면 얘도 이렇게 나가서 합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 처음에 네.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밑에 이제 배관 돼 있는 건 저희 모르고 요 위에다 저희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어차피 배관은 그대로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일만 더 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상관없는 건데 막에 혹시 있나요? 이거 좀 막아볼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걸 돌려보면서 증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도 이거 내려놓고 밑에서 갔는데. 예. 이거 쓸 때만 그랬어요? 아니면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그렇게 물을 담아 계속 써도 상관없었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얘하고. 지금 같은 여기 어차피 물이 여기가 예. 이제 여기에 이만큼이 담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담은 적은 없죠. 수시로 좀 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얘 막이 없나요? 아니 요거 끝나고 나서 보면 돼요. 빠지는 양을. 아니 지금 배수가 아, 잘 되는데? 혹시 바닥 안 쓴 다음에 거기 보신 적은 없으시죠? 물 새 나오고 꼭 식기 세척기 쓸 때만 새 나왔어요? 쓸 때만 아니라 아까 그 물을 담았을 때 예. 거기 물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때 그잖아요 여기 예. 여기 지금 여기 예. 여기 오염됐잖아요 예. 여기 배관 위치를 잡아서 아니 깨끗해? 아니 깨끗하지 않아. 그죠? 어제 청소는 해야 돼.
아, 방이 다 연결돼 있으면. 잠깐만요, 저 물 새는 것만. 나왔으면 바로 나가야지. 왜 옆으로? 잠시만요. 네? 나와도 야, 아, 하수구 냄새 엄청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약간 보로스름하게 올라. 예, 알아 뭔 얘긴지요. 예.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건 예. 있구나. 키로 돼 있나 보네. 지금 요거랑 요거 두 개 있죠? 일단 요 두 개를 깨보세요. 예. 완전 이쪽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치고 나오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나와요. 예. 거기 샜던 데가 여기였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가서 예. T자를 이렇게 쓴 거는 그냥 하나만 빼놨어요. 예, 하나 저쪽 빼놨다고. 예. 아... 얘가 와서 예. 얘랑 만나, 싱크대랑. 예. 이렇게 와서 가서 이렇게 가 일로 간다고 이렇게 가서 T가 T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뭘 마감 처리하고 덮은 거야. 뭐 하나 나가는 게 있다는 거지. 배수구가 저쪽 끝에 예를 들어서 그걸 없애버린 거. 없애버린 거죠. 예. 내가 봐도 이상해. 예. 타일 법방하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예. 통화 길러지시나 보네. 본인 찾으세요. 아니.
나와서 가는구나. 네, 한 바퀴 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 트렌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메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여기 트렌치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만난다니까요. 만나서 이렇게 간다고. 저기. 예,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예. 네. 문제 구간. 예.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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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됐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로 타이를 덧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예. 근데 여기 깊이는 모르는 거니까. 깊이야 뭐 지금 뭐 여기 턱이 깊어봐요. 얼마나 깊어요. 지금 이거랑 생각하면 돼 이거. 이게 지금 벽에서 이렇게 여기 관이 있는데 예. 약간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그쵸 그쵸. 있죠, 예. 예.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예. 예. 여기 부분이 T자로 이렇게 예. 그쵸. 문제 있고 예. 더 깊게 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공사를 간단하게 하려면 차라리 여기를 끊고 여기를 엘보 부속으로 바꾸는 거지. 여기를 그냥 그쵸. 필요 없고. 예, 그쵸. 자세히 그래요. 그래 보내주려고요. 아, 이걸로도 충분히 이해될 텐데. 아, 이렇게만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아니죠. 이게, 다시 여기다 해보세요. 여기다만. 예,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예. 이게 싱크대. 예. 싱크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예,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 그렇게 와요. 해야 맞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하나 뭔가 있었을 거야. 내 가상이야. 이거는 가상이고 일단은 지금 여기가 T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 예. 여기를 차라리 끊고 L자 부속으로 예, 가는 게 가장 편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가 이거 바닥 배수구 트렌치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가. 예. 그러면 지금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 같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아니야. 연결 안 됐지. 안 돼 있죠. 절대. 절대 안 돼 있죠. 여기 T자일 가능성이 많고. 아, 무조건 T예요. 무조건 네. T고. 여기 막아 가는 거. 그렇죠. T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디까지 근데 어느 설비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거기를 그냥 T를 쓰진 않아. 뭘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께서 설비를 하신 게 아니고 덧방을 하셨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기 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설비 없자 그 다음에 하신 공사하신 분이 여기 덮어버린 거지 타일로. 타일로. 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느 설비 없자라도 저도 설비를 많이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이거를 그냥 T로 빼진 않나. 뭐래도 하나 여기를 연결해놨지. 그러니까 이 만들어놓는 게 이유가 있었어.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거죠. 지금 딴 데는. 그쵸. 그거 어차피 안 쓰니까. 예. 네, 안 쓰니까. 예. 네.